어느 때도 구할 수 없었던 세인트 존스의 가격을 저는 뒤지게 깎을 거예요. 최대한 방어를 해야지. 왜 방어를 해요? 비싸게 팔고 싶어가지고. 음료수 5,000원짜리 30%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할인권 좀 주세요. 네. 이렇게. 와, 근데 진짜.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시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네. 와, 탈탈 털렸네. 여러분 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인트 존스의 숙박권을 저희가 아주 그 미친 가격에 얻어왔잖아요.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개한 지 지금 하루 반 지났거든요. 오늘이 9월 17일 금요일인데 1,100실이 넘게 팔렸거든요. 너무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근데 지금 문제는 세인트 존스의 그 손해예요. 손해. 이 정도로 많이 나갈 줄 모르고 그렇게 많이 깎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김원성 실장한테 실시간 반응을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많이 깎아줘가지고 지금 호텔에서 아마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예, 형. 네. 네, 실장님.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요? 네. 당신이 방송했다 그렇게. 그렇게 앞뒤 안 재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내주신 거면 또 뿌듯하지 않아요? 한편으로? 그때 네. 딜 하는 거 찍을 때는 정말 네. 머리가 하얗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결과물이 네. 생각보다 네. 너무 잘 나와서 우리 사실 놀랍기도 하고 네. 하트고TV의 이 파워를 솔직히 조금 의심을 했었거든요. 의심하셨어요, 저희? 과연 연령층이 호텔에 올 수 있는 이 메인 타깃이 될까 했는데 저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정말. 형, 그럼 뭐 이벤트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볼까요? 한번 즉석으로다가? 네. 네. 이거 실시간 방송 아니지? 지금 편집하는 거지? 편집하는 거예요, 녹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디지털 이벤트. 야,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너무 잘 돼서 네. 그거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뭐 연장. 어떤 거요? 어떤 거?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귀요미 찾아라 연장. 오! 즉석 혜택 베네핏 주는 거. 오, 좋아 좋아. 김원성 실장님이 찾고 인증샷을 찍어서 프론트에 가져가면 어떤 혜택이든 준다. 인정? 그 힌트를 드리자면 저의 주요 출몰지는 오후 시간대 헬스장. 그리고 저녁 시간대는 이제 그라운드나. 아, 저녁 시간에 그라운드에서 술 드시고 계시잖아요. 보통 맨날. 회장님 몰래. 뭐 보통 회장님 몰래요. 대부분 이제 손님들이랑 같이 자리하는 거. 이제 오늘 반격을 되게 잘하시네요. 이제 바로. 아, 옛날에 김원성이 아니라. 네, 실장님 그러면 다음에 네. 한 번 더 이벤트를 한번 하시죠. 네, 저희 세인뉴스도 있지만 계열사인 제주에 굉장히 좋은 시사이드 아덴 콘도 있잖아요. 네, 시사이드 호텔. 거기 또 시작분도 네. 가시면 난리 날 거거든요. 네, 제주 이번에는 제주도예요. 네, 다음 편은 제주로 갑시다. 그때는 이건보다 더 싸져야 돼요, 그 대신. 딜 내용은 그때도 여전히 안 알려드릴 거거든요. 적당히 해, 근데. 적당히. 나 이제 회장님이 보면 언제 지금 전화해가지고 겁나. 하여튼 세인트 존스 이제 이렇게 싼 가격에 지금 세인트 존스가 손해보면서 적자보면서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싹 다 혜택을 해서 털어먹읍시다. 좋죠, 실장님? 네, 좋아요. 저 진짜로 이거 혜택 준 거 정말 회장님 모르시고 저 진짜 제 목 여기 걸어놓고 이렇게 해드린 거니까 네. 많이들 와주시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네. 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 진짜 사전에 딜 없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한테 물론 주어지는 것도 많이 있고 뭐 세인트 존스의 좋은 거는 사실 별로 없는 거 같긴 해요. 가격을 너무 많이 우려쳐가지고 그래서 5일밖에 안 한 거예요, 사실. 뭐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진짜 호텔이 거덜나니까 호텔에는 좋은 알릴 기회인 차원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CS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다 다 되게 꼼꼼하게 적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CS를 주시면 저희가 또 응당 친절하게 주말이더라도 지금 다 나와서 CS를 할 거거든요. 최대한 친절하고 최대한 빠른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 혜택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지금 자기가 또 미끼를 던졌는데 제주도에 또 이제 호텔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번 더 싸게 한번 후려볼게요. 또 그 다음엔 또 서울에 있는 호텔들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예약 좀 그만해! 예약 좀 그만! 지금 CS 직원들이 난리야. 지금 CS 직원들이 난리 났어요, 여러분.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팅! 박수 좀 불러주세요! 미팅!